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윤리입니다. 드디어 제가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어요. 와! 그래서 오늘은 10,000명 기념으로 Q&A를 진행해 볼 건데요. 질문들은 제가 며칠 전에 미리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받았었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앞으로는 커뮤니티 확인 자주 해주시길 바랄게요. 업로드 공지나 라이브 시간, 소개 소식들을 커뮤니티에 자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구독자 10,000명 기념 Q&A 지금 시작해 볼게요. 제 커뮤니티에 8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중에서 제 채널과 관련된 질문 또는 소미와 관련된 질문들에만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너무 포괄적이거나 애매한 질문들 또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들은 답변을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소미 동생을 입양할 계획은 없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는데요. 사실 이전에 커뮤니티에 뭉치와 콩이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뭉치는 동생에게, 콩이는 엄마의 품으로 갔답니다. 가끔 다 같이 모이는 날에만 소미랑 뭉치, 콩이가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소미만 키울 것 같아요. 사실 콩이를 함께 키우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은 집이 너무 좁은 관계로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소미 동생은 두 마리가 있지만 함께 살지는 않고요.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만나서 신나게 놀고 있답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윤리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네, 저는 보시다시피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매일같이 컨텐츠 고민을 하고 또 시도 때도 없이 몇십 분에서 몇 시간이건 소미를 촬영하고요. 괜찮은 영상이 있으면 그 중에서 골라서 몇 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요. 야외에 촬영거리가 있으면 바로바로 뛰어나가서 촬영하기도 하고요. 보통 촬영을 한 번에 해두고 편집을 그때그때 나눠서 하기도 하지만 아침에 촬영을 하고 저녁에 편집을 해서 다음날 업로드 예약을 걸어둘 때도 있어요. 아니면 아침부터 밤까지 옛날 영상들만 계속 편집을 하고 다음날 업로드 예약을 걸어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는 소미가 애기였다가 다음 영상에서는 어른이었다가 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가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같은 소미가 맞냐고. 네, 같은 소미가 맞습니다. 유튜브를 하기 전에 저는 중국어를 전공한 평범한 대학생이자 취준생이었어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혹시 윤리님 영상도 올라오나요? 원래는 소미 영상과 함께 제 영상도 올리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소미 영상만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미 영상만 올리는 게 강아지 영상을 보러 들어온 시청자분들에게도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제 영상만 올리는 채널을 새로 만들 거예요. 그 채널에서는 집에서 혼자 요리도 하고 뒹굴거리고 노는 브이로그부터 시작해서 집에서는 집순이지만 밖에서는 완전 인싸력 터지는 제 일상이나 맛있는 거 좋아해서 엄청 먹으러 다니는 모습 등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상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새로운 채널 구독 꼭 부탁드려요. 아, 혹시 실시간으로 제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 아이디가 있어요. 바로 여긴데요. 인스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소미 사진만 올리는 계정도 있었는데요. 제 인스타에서 이제 제 사진과 소미 사진을 함께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면 저와 소미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고요. 소미 일로 와봐. 인스타용으로 짧게 영상도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라 유튜브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소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제 아이디 도용하는 분이 계셔서 스펠링 잘 확인하시고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소미 그 을씨코기한테 까불다가 계단에서 떨어졌는데 뼈 괜찮나요? 어머, 나 너무 까부는 거 같아. 어머! 안돼, 애는 뛰어놀면 안돼. 다쳐. 소마, 너 빨리 들어가. 네, 엑스레이를 직접 찍어본 건 아니지만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엄청 잘 뛰어다니고 튼튼한 앞다리, 뒷다리로 저를 가끔 공격하기도 하면서 아주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영어네요. What inspired you to start streaming and making YouTube videos? At the first time, I want to keep Som's childhood by uploading videos in YouTube. After uploading videos in my YouTube, people really liked Som's childhood and I decided to keep making Som's videos. What's the most useless thing you have bought? In the last day of 2019, I bought this one. I bought this one in Flying Tiger, and this is a Happy New Year hairband. I took this one in Pop and did a countdown there. It was a really fun and special experience. But 1st January, this hairband just became the most useless thing between what I have.
If you could have a superpower, what would it be? If I could have a superpower, I want to have a teleport skill. Because I really like to travel around the world, so if I have a teleport skill, I can be a free soul. I can edit videos in Barcelona and upload it in Prague. If I miss my family and friends, I can come back to my hometown within 2 seconds. I can live a YOLO life with that skill. 네, 영어 질문 너무 힘드네요. 다음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구독자 1만명이 된 소감은? 저 진짜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실감하냐면요, 제 채널 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이제 1점 몇천 명, 막 9점 3천 명 이렇게 몇천 명 써있는 게 아니라 막 이제 1점 1만 명, 1점 5만 명 이렇게 몇만 명 단위가 되어 있는 게 보이니까 막 기분이 진짜 이제 정말 어디 가서 저 유튜브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갈 길이 엄청 엄청 멀지만 그래도 이제 아 유튜브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어서 되게 되게 기쁘고요, 설레요. 아, 유튜브 하는 사람이라는 실감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할게요. 지금까지 달린 악플 중에서 제일 상처받은 악플은? 저는 악플을 사실 그때그때 볼 때마다 대부분 삭제하고 채널에 그 닉네임이 다른 댓글들을 다시 안 뜨게 이렇게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자마자 삭제해서 이제 캡처를 해둔 건 없는데요.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소미 아기 때 영상이었는데 이제 물 끓이러 간다고 한 댓글이 아직까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맛있겠다, 뭐 탐스럽게 생겼다, 물 끓이러 간다 막 이딴 댓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고 작은 이 생명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진짜 충격적이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방아지 데려와 놓고 버리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라. 이 댓글도 진짜 상처받은 댓글이에요. 왜냐면 이게 왜 상처받냐,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제 기분을 알 거예요. 만약에 아기 손을 붙잡고 가는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한테 아기 버리지 말고 성인 될 때까지 잘 키우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말 하면 그 엄마 기분이 어떨까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소미는 저한테 자식이에요. 자식이고 제 사랑하는 가족인데 버리지 말라는 말 하는 것 자체가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상처더라고요. 이런 말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2020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은? 사실은 이번 연도 안에 구독자 10만 명이 돼서 실버 버튼을 받고 싶어요. 제 소망이긴 한데 진짜 2020년에 실버 버튼 받으면 세상 다 가진 기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구독자 이벤트도 하고 파티도 하고 막 소미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그러고 싶어요. 소미와 놀 때 기분은? 사실 어떤 기분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인형을 던지면 다시 물어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 훈련을 하는데 손! 소미야 손! 손을 안 주면 왜 손 안 주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손을 주면 나한테 손을 줬어!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같이 애견 카페 가서 뛰어놀 때는 아 소미한테 잡히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보통 이런 단순한 생각들을 하지 막 기분이 되게 행복하거나 좋다거나 이런 기분이 들진 않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구독자 애칭은 정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이참에 구독자 애칭을 한번 정해볼까요? 커뮤니티에 구독자 애칭 투표 한번 할게요. 다양한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소미 배변 훈련 잘 되어 있나요? 확실히 90% 이상은 패드에 배변을 가리긴 해요. 근데 침대에 올려두거나 아니면 카페트가 있으면 가끔 헷갈려서 거기에 가서 실수를 할 때도 있긴 해요. 저번에는 바닥에 잠깐 패딩을 놨는데 하얀 패딩이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바로 실을 싸는 걸 봐서 정말 충격과 공포였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율리님은 어떻게 이렇게 예쁘신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예쁘신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소미를 좀 닮았나 봐요. 소미가 이쁘잖아요. 그쵸? 네, 원래 주인은 강아지 닮는다고 하잖아요. 소미랑 서열 정리는 잘 끝나셨나요? 사실은 서열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처음부터. 소미가 본성 자체가 굉장히 순하고 착하기 때문에 서열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약간 얘랑 동거하는 느낌이에요. 강아지가 아니라 그냥 친구인 느낌? 그래서 가끔 놀자고 제 발목이나 발가락 무는 시늉도 하는데 가끔 아프긴 아파요. 근데 아파! 하면 바로 놔가지고 그것도 괜찮고.
서열은 제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미는 남자아이인가요? 여자아이인가요? 수미야. 네. 수미는 남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차이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데려와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수미 털 많이 빠지나요? 네, 장난 아니게 많이 빠져요. 장난 아니에요. 화장하고 있으면 립스틱에 수미털이 묻어있어서 막 수미털로 립스틱 이렇게 바르는 거 같고요. 로션 바르는데 얼굴에 막 수미털이 막 밀려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미털 뜯어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바닥을 보면 수미털이 뭉텅이로 막 굴러다녀요. 그리고 이게 먼지인지 수미털인지 모를 정도로 막 회색 털, 막 하얀 털들이 막 이렇게 데굴데굴 굴러다니고 공기청정기를 강으로 틀어놔도 공기 중에 수미털이 막 다녀요. 공기청정기가 소용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한번 빗질하면 털이 이만큼씩 빠지고요. 아침, 저녁으로 빗질 할 때마다 이만큼씩 빠져요. 빗질 까먹고 안 해주면 온 집안이 소미털로 난장판 되고요. 방금 전에 있던 빗에서 털을 뺀 모습인데요. 이 정도. 한번 빗질 할 때마다 손뭉치 손뭉치 하나 정도 나와요. 수미 이게 뭐야? 먹으면 안 된다. 너 털이다. 까만 옷을 입고 소미를 안으면 그 옷은 그냥 소미털로 하얘지고 돌돌이가 집에 필수품이에요. 지금은 말하는데도 이렇게 막 털이 막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눈에 붙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미털을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소미 키 몇이에요? 소미가 키가 있을까요? 어떻게 재야 돼요? 이렇게 재야 돼요? 세로로 재야 돼요? 아니면 서서 이렇게 가로로 재야 돼요? 두 발로 일어난 자세로 재야 돼요? 네 발로 있는 자세를 재야 돼요? 어떻게 재야 되나요? 강아지가 키가 있나요? 고양이 키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고양이를 멀리서 보면 정말 귀엽고 예뻐서 좋아하는데요. 제가 만지거나 이런 가까이 가는 걸 못해서 아마 고양이 키울 예정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무서워요. 자취하세요? 네, 자취합니다. 혼자 살아요. 지금은 좀 작은 집에 살고 있는데요. 3월에서 4월 정도에 이사를 할 예정이에요.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할 것 같아서 그때 랜선 집들이 같은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미한테 넓은 공간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 중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구독자 10,000명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질문해주신 분들에게도 괜찮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소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요. 빠이빠이.